자, 여러분, 오늘 배틀 트립의 스페셜 MC는 빅스의 N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리더 N입니다. 오늘 준비된 MC로 이렇게 스페셜 MC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마치 여기 원래부터 있었던 네. 분처럼 예. 네. 되게 저도 자연스러워요 지금 이곳이. 아, 이 프로를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 항상 이제 매니저님께 예의주시해라. 예의주시해라. 자리가 빌 때 바로 꿰차고 들어갈 수 있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이렇게 여행 좋아하는 우리 빅스의 N과 함께 네. 하는데 네. 오늘도 엄청난 특집입니다. 성시경 씨. 그렇습니다. 벌써 다음 네. 주입니다. 한달 열정 평창 동계올림픽 2월 9일 개막을 합니다. 컴온! 네. 세계인의 축제가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펼쳐지는데 배틀 트립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집으로 네. 계속 특집이에요. 자, 평창 동계 올림픽 특집 강원도로 떠납니다. 강원도 너무 좋아. 자, 예. 제가 지난주에 2018 여행 트렌드에서 저는 올해 여행 트렌드를 스포츠로 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그 시작이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2018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또 하면은 여러분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볼거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나랑 배틀 트립과는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그쪽으로 가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성화봉송을 하고 왔거든요. 아, 성화봉송했어요? 네, 성화봉송 예. 주자로 이제 성화봉송을 달리고 왔는데 네네. 이제 그걸 보고 또 불러주신 줄 알았어요. 성화봉송이라면 서련 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제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왜 불러 그러셨어요? 되게 잘 맞아. 오늘 내 또 제안이 있습니다. 강원도 특집 이번 여행은 경비가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당일치기입니다. 당일치기로. 강원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그럼 딱 가능하죠. 나오네. 저는 나오네. 어디요? 강원도 10만 원 하면 저는 이제 바로 횡성으로 쏴서 소고기 좀 먹고 9만 원어치 먹고 9만 원어치 먹고 그다음에 오면서 아능 찐빵 사가지고 오면서 또 찐빵 먹고 그럼 10만 원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왜 고기랑 탄수화물로 가세요? 강원도에는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회. 주문진 그 시장에 이번에 가서 네. 회를 먹었는데 6만 원어치를 떴어요, 회를. 아, 네 명이 배가 터집니다. 두 접시가 이렇게 산으로 나오는데 그쪽에는 이제 밑에 이렇게 무 같은 거 안 깔잖아요. 그냥 회로 회만. 언덕을 만들어주는데 철이어갖고 이번에 청어회를 먹었는데 와... 역시 진짜 기가 막히지. 자, 오늘 이렇게 강원도 특집 더 길게 가서는 평창 올림픽 특집을 하게 할 여행 설계자 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돌 선후배 대결이 될 것도 같고, 그죠? 그러네요. 자, 패기의 세븐틴이냐, 세븐틴도 이제 완전 신인이 아니니까. 자, 노련한 인피니트냐. 그죠? 오늘 네.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뭐 두 팀 다 여행할 시간이 많지 않죠? 네. 다 그냥 공연 가고 뭐 이럴 뿐이지. 네, 그죠? 어제 제주도에 갔어요. 네. 혼자? 네, 혼자.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 친구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추셨어. 그 서귀포시. 에바, 오동화라? 아, 진짜요? 에바, 오동화라? 아, 진짜요? 아, 맞아요. 뭐 서귀포시는 무상경험 추가? 오! 오동화라고 추가? 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 자, 두 팀이 강원도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먼저 우리 성정 씨와 우현 씨. 예, 저희는 푸른 바다와 커피향이 낭만이 있는 곳 바로 강원도의 강릉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아. 그 해안가에서 바로 딱 잡은 그 회에다가 입 약간 벌려서 그렇죠.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네. 해안 그 포차에서 네. 거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한잔하고. 한잔하고. 성종 씨는 아니, 지금 저만. 네. 예. 저는 술을 안 먹고 형만 술을 먹었어요. 아, 왜 안 먹어요? 저는 그 술 주사가 좀 있었어가지고. 끊었어요. 많이 심해요. 아, 왜요? 나는 솔직히. 진짜 많이 심해요. 나는 솔직해서. 아니, 너무 심해요. 네. 전화하셨나? 네, 약간 이제 제가 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너무 업될까 봐. 안 그래도 업돼 있는데. 그래서 네. 좀 끊었어요, 술을.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 팀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다녀온 곳은요. 네. 그 하얗게 네. 눈이 쌓인 곳. 네.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이죠. 네. 바로 저희 옛날에 전국민이 동계올림픽 그 지역을 발표했을 때 전국민이 환호했던 그 지역입니다. 바로
평창. 아, 평창 좋다. 이게 느리게 안 했어요. 그럼요. 평창! 이렇게 했죠. 아, 그래도 네. 아무튼, 네. 평창! 자, 그리고 오늘 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우리 판정난 백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단판 승부입니다. 한 팀의 여행기를 보신 후에 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투표하시면 되고요. 자, 각 여행기에 이렇게 한 번씩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두 번 다 누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두 팀 다 10만 원씩 각각 드렸고요. 교통편도 동일하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뭐 타고 갔다 왔죠, 우현 씨? 요즘에 KTX를 타고 강원도를 갈 수 있는 경강선이 개통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1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강원도를 갈 수 있는데요. 오, 진짜 좋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을 거쳐서 네. 평창 그리고 종착역인 강릉까지 저희 KTX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고요. 완전 예전에 우리가 차 타고 강원도 가면은 8시간씩 걸려요. 그죠. KTX는 눈 감았다 뜨면 도착이에요. 눈 감았다 뜨면 진짜. 근데 한 가봐 가는데 한 시간 눈을 그렇게 감았다 뜨고 하면 병원 가봐야 돼. 감았다 뜨면 도착이에요, 도착. 어디부터 갈까요? 어디로? 자, 그럼 뭐 평창부터 가보시죠. 예. 평창 가볼까요? 네, 평창. 투어명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저희는 좀 약간 귀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외쳐주세요. 네. 예. 민규! 승관해! 뿌기트리! 뿌기뿌기! 너랑 나랑 요즘 잘 붙어있냐? 또 환상적인 케미를 또 보여드리자. 앉으세요! 네, 정말. 일단 인사부터. 아,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오랜만이군요. 근데 원래 감자튀김 그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안 돼. 좀 식혔다가 먹으면 그 쫄깃쫄깃해지거든. 탱해져. 그 찰지네. 국물에다가 밥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그냥. 이거 보셨는데도 안 오시게요? 아, 리액션 맞죠? 어, 맞아요. 아, 리액션 부자 너무 웃긴다. 리액션 부자야. 아, 그래서 되게 열정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여행 당일치기 강원도로. 네, 강원도로 갑니다. 예산은 1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재밌게 잘 갔다 올 수 있을지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되는데. 저는 촬영차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갔던 곳이 평창이었어요. 성우축제가 있어요, 가면. 네. 그 얼음을 이렇게 직접 얼음을 깨고 거기다 요만한 낚싯대를 넣고 아~ 맞아요. 아, 그거 재밌어. 죽는 줄 알았죠. 살아남았죠. 이거는 비추. 네, 비추. 아니, 비추지만 네. 그러니까 비추예요. 아, 비추는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근심을. 아, 근데 요즘 한파가 너무 심하니까. 한파지만. 네네네. 아이고. 아, 이거 내가 잘 생각을 몰랐어. 쫄깃쫄깃할 것 같은 게 벌써 느껴지는 건 뭔지 알아요? 아, 이 살이 얼마나 탱탱할지. 그래서 그걸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보고 왔거든. 이것도 하나의 뭐 아이디어로는 넣을 수 있는데 너무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일단은 강원도 하면 또 연관으로 제일 뜨는 게 강원도 날씨. 강원도 가볼 만한 곳. 바로 딱 나오는 게 어? 어? 형이 이게 제가 처럼 말한 거거든요. 이게 있구나. 평창 송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진짜 구멍이 엄청 이렇게 막. 다시 송어 얘기만 몇 분. 송어를 야. 너무 좋아해. 네. 저만 드셔 보셔야 돼요, 저만. 딱 먹으면 끝난다고. 끝났구나. 저기는 보셔야 돼요, 저만. 민물축제가 많아요. 인제 빙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산천어축제, 송어축제. 그리고 혹시 평창에 또 유명한 음식 뭔 줄 알아요? 뭔데요? 메밀이 되게 유명하고 그 메밀 아 그 이름 있는데 시 있잖아요 시 시가 아니야 소설이야 근데 이게 거리가 있어 근데 그 거리에 가면은 막국수랑 메밀 전병이랑 아 메밀국수 아, 먹고 싶다 진짜 아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해야 되는데 뭐? 평창 동계올림픽 경험 체험 이런 거 왜냐면 정말 신기한 게 지금 평창에 가시면요 여러분 경기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박이다 또 평창도 검색해봐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강원도에 갈 도시는 정하시죠 바로 평창 네 평창 평창 진짜 맞네 평창 평창 좀 다르네 좀 평창 올림픽 시즌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그 기분을 느낄 수 기분을 못 느끼죠 대박이다 아 재밌다 진짜 겨울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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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했구나 우와
잡았어. 이거 잡았으면 대박이야. 진짜. 그럼 현재를 어떻게 가야 될까? 어, 있다, 있다. KTX, 경강선. 자, 그러면 8시 네. 1분에 출발해서. 네. 아, 이거 되게 예뻐요, 보기.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평창에서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왜냐면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드디어 진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에게 경비를 바로 주시네요. 제트트리 역시 있습니다. 그럼 부끄부끄터 지금 이제 바로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어떻게 가시죠. 바로 가요. 아, 가시죠. 부끄부끄터. 그럼 서울역 안으로 바로 들어가볼까요? 세븐에 가시죠. 부끄부끄. 진짜 제일 좋지 뭐. 네. 기차 타러 갈 때 제일 신나지. 아, 설레요. 네. 원래 여행은 이렇게 피곤한 맛이 살짝 있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어, 경강선. 올림픽으로 가다 가장 빠른 길. 4번.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차입니다. 간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렌다, 진짜. 아. 근데 한 시간 반이면은 뭐 잘 시간도 없네요. 네, 약간 너무 금방 간다. 가더라고요. 낮잠 정도. 네. 와, 뭐야 이거? 야, 이런 거 찍어야 돼. 먼 거야? 이거 어디야? 영화에서 보는 거. 지금 미리 우리 이호석 길에 도착하자마자 뭘 먹을지 궁금해서 여기 계신 막국수 집에 메밀 막국수, 메밀 전병, 메밀 부침이 다 있어. 됐어? 거기다. 평창, 평창, 일어나. 도착. 와, 눈이 많이 내렸다, 여기는. 이거 평창역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해발 660m. 어, 여기가요? 네. 뭔가 평창역에서 쭉 하면 막 경기, 평창 경기장이 막 있을 것 같잖아. 평창 경기장에 가려면 다음 역에 내려야지 평창 경기장에 더 가까워. 아, 그래? 사진 한 번?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가자. 그리고 또 이거 평창역에 내리면 저희 보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저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더 빠른 이동을 위해서 렌트카를 빌렸죠. 아, 진짜로? 저기 있다. 저건가? 이 차구만. 우리의 오늘 평창여행을 도와줄 자동차. 난 조수석에 타겠어. 또 안전운전하면 김민규지. 김민규 운전도 하고. 야, 신난다, 신나. 근데 되게 승근 씨가 리드할 것 같았는데 민규 씨가 리드를 하네요. 네. 메밀꽃을 무렵으로. 갑시다. 진행해서 노래 좀 들고 갈까? 들어야지. 그래도 저런 친구들 있으면 여행할 때 재밌어요. 추워도 창문 열어주는 그 바람 맞아. 졸리지 않게 또. 맞아. 스키는 좋아. 이거 창문 열어줘야 된다고. 이거 진짜 여름에 듣는 겨울에 듣는데 겨울에 듣는 게 좀 좋아. 뭐야 이거? 이어서 뛰어. 좋았습니다. 막 먹자. 아, 야, 이거. 아, 진짜 여러분. 아, 이거 그냥 가자마자 바로 먹으러 갔어요. 네. 아, 잘하셨어요.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난 비빔이지. 비빔? 어. 나는. 아. 야. 아. 너무... 아, 근데 비빔 하나 가면 물도 하나 가져야 돼. 가져야죠. 저희 메밀 물국수 하나랑 메밀 비빔국수 하나랑 메밀 전병 하나랑 감자만두 하나요. 참고로 저희 대표 메뉴는 수제 메밀 비빔입니다. 아, 진짜요? 아... 수유? 수유? 3만 원이에요? 3만 원 수유. 아, 산 만 원 수유. 산 만 원. 우와, 저기. 저거 최고죠.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 감자만두 먹지 말자. 감자만두라 메밀 전병전 하나 빼. 감자만두라 메밀 전병전 하나 빼. 아, 전병 빼겠습니다. 아, 전병을 뺀다고? 보내드려, 보내드려. 자, 그러면은 메밀물, 비빔 하나, 그다음에 감자만두 하나, 그다음에 3만 원 벌써 근데 38,000원을 썼네요. 네. 먹는 걸로 아끼지 않았어요. 맞아요, 먹는 건 아끼면 안 돼요. 넉넉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병 놓친 게 아쉽다. 전병 놓치고 싶지 않아, 말. 놓치고 싶지 않아, 말. 전병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순간, 두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왔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양배추. 양배추 좋지. 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이거 거잖아. 명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승관아, 응. 내가 딱 너 열면서 너의 그 리얼한 표정을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아직 못 봤지? 응. 진짜 너 깜짝 놀란다. 하나, 둘, 셋. 진짜 리액션, 진짜 리액션. 너무 대단해요. 내가 너 눈 뒤집어졌잖아, 지금. 잘 찍었어. 귀엽다. 저걸 제가 먹을 거라는 생각이 오면 먹으라고 했잖아요. 수육이 이 통에 나와요? 어떡해, 너무 좋다, 어떡해. 양배추 김치 딱 올려주면 이게 끝나, 이게 기억 없는 줄 알겠어. 너 그거 먹고 밥 안 먹는다고? 진짜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매력 덩어리구나, 매력. 오! 어머, 돈독하다. 와,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깨지, 쫄깃하잖아. 당근 익어서 갓, 노릇노릇한 감자떡에 그게 지금 여기 덮여있어요, 지금. 이거는 너무 쫀득쫀득하니까 여러분, 이겼어. 여기 안 오시게요? 이거 보셨는데도 안 오시게요? 지금 막국수 선수, 지금 메밀국수 선수 지금 출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지금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떠오른 고명들이 뭐가 물인지 뭐가 비빔인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과연 지금 그 선수 지금 옆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옵니다. 뭐가 물국수이고 뭐가 비빔국수일지.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인가요? 비빔국수 이쪽으로 주세요. 이게 비빔. 예. 아. 내가 진짜 지금 딱 보자마자 육안으로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육수에 살얼음 정도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아, 이거 보셔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녹을 수 있는 얼음 정도야. 이런 거 자기 한번 빼고. 와. 와, 형. 내가 꽃이 있어. 육수 안에 꽃이 있다니까? 꽃이 들어가겠다고? 꽃인데 꽃냄새가 나. 꽃냄새 나지? 어, 그렇네. 진짜 꽃냄새 나요. 꽃냄새가 나네? 새싹 맛이. 그건 꽃 같아요. 근데 배틀트립 나온 남성분들 중에 가장 맛 표현이랑 음식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홈쇼핑하면 최유라 선배님 다음으로 잘 나갈 것 같은데. 거의 자동 주문 전화 바로 들어. 메밀 새싹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오, 새싹이 살짝. 지금 사실 이 비빔국수를 보시면 색깔이 너무나도 예뻐요. 마치 비빔밥에 비비는 것처럼. 아, 신나네. 제대로네. 육수를 조금 넣어줘야지. 아, 이게 또. 촉촉하겠다, 이게. 근데 또. 이상하게 강원도 와서 먹는 배밀 음식이랑 서울에서 먹는 거랑 달라요. 진짜. 이름이 잘 안 떠올랐네요. 아, 됐습니다. 네. 아유, 잘 먹네. 이렇게 먹어야 돼. 이 보쌈 하나 얹고 면이나 하나 얹어서 그렇지 돼지고기랑 면이랑 먹어야 돼. 아, 진짜 먹을 줄 안다. 아, 맛있다. 잘 먹는다. 이제 비빔은 이제 육수를 넣어주죠 이제. 와, 이건 안 했네. 자작하게. 뭔지 알지? 어? 아, 이거 알아, 이거 찍어야 돼. 뭔지 알지? 국물 넣어가지고 양념을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끝나지 이제. 마무리. 진짜 너 먹을 줄 안 쉬는구나. 동평 메밀국수 아주 나이스.
아니 진짜 고깃밥이랑 면을 다 먹었어. 진짜 깔끔하게 먹었죠, 진짜. 아, 저렇게 네. 먹어야 돼. 그래, 저건 진짜 맛있는 거야, 네, 저렇게 맞아요. 먹었으면. 네. 제발! 성원학 씨는 내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잘하고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다리면 돼. 물었다 싶을 때 땡겨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 지금부터 손에 볼랄 때까지 진짜 구멍이 요만한데 거기서 쏙 나와? 이만한데 이만한 무게가 나와. 이게 낚시 실력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민규. 순간에. 삐끗뜨리. 삐끗뜨리. 하나 올라가. 와, 하나도 왔네요. 갑시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낚시 그거. 두 명이요. 두 명이요. 그러면 허인 대본 26,000원이세요? 26,000원. 오, 벌써 많이 썼는데? 그때 살짝 불안했어요, 뭔가. 그래서 절반이긴 한데. 26,000원을 내면 몇 마리를 잡던 내 건가요? 한 사람당 두 마리씩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손질은 해줘야 되고, 누가? 네. 의자 뜰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낚시 대만이 상하면 딱 있는데. 낚시 대만이 있는데? 어. 이걸로도 잘 잡죠? 근데 잡으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잘 잡으세요. 하시기 나름이에요. 하시기 나름이에요. 우와. 열정과 정열로 잡아주셨어. 자, 여기 보면은 물고기가 진짜 다닌다니까, 진짜로. 우와. 민규 형, 손 오는 데 없어? 여기? 여기? 구멍이 한 이렇게 수백 개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뚫려 아. 있죠. 하나가 자리 잡고 가시면 돼요. 저거 자리 잘 잡아야 되잖아. 네, 자리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는다, 내가 무조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오셨어요? 오! 이게 누가 잡은 거야? 너가 잡은 거야? 대부님. 대부님이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잡아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뭐냐 움직이는 미끼에 반응을 하는 거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얘네들이 와서 쾅 문단 말이야. 무심한데 가끔 오셔가지고 잡아가시는 분들. 형 기다리면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점수를 받네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알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얘네는 움직이는 미끼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 움직여 지금. 어렵다. 아, 잡아야 되는데. 그치? 이거 안 잡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잡았어, 그때? 아, 나 모르겠어. 어떻게 잡았지, 그때? 나 뭘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야, 제발. 제발. 예전에 잡았었죠. 잡았었어요. 저 그림을 그, 원했던 것 같은데. 저때 못 먹었거든요, 저거를. 아. 진짜 숨어와요. 진짜. 간절히 바라면 이러실 거야. 진짜 초조해 보인다. 아, 나 이게 무릎 쉴 것 같아. 아유. 그게 진짜 속상해요. 아, 옆에서 잡으시는 목소리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기 먼저 했었거든요, 저기서. 아, 지금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숨을 못 참아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잡았어? 지금 모든 여기 사람들이 나처럼 다 혼이 나가서 다 이러고 있으라고. 다 이러고 계시네. 추우니까. 여기 축제가 아니고 뭔가. 애기가. 저 애기가. 하고 있긴 한데. 네. 너 잡았었어? 대단하다. 두 마리 잡았다고? 승관아, 너 있어봐. 갔다 올게. 어디? 가자. 불타오르네. 잡았다. 가자.
나 줄 거야? 안 돼. 너가 잡은 거잖아. 줄 거예요. 줄 거야? 나 이거 형들 주는 거야? 오, 준대. 고마워. 착해. 못 잡아서 결국 네가 주는 거야. 이름이 뭐라 했죠? 홍유래. 그치, 유래. 일단.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이야. 아기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헤이. 내려가. 나 진짜 못하겠어. 뭘 동영이 두 마리밖에 못 가져가니까 손만 보고 나눌 수 있어서 좋네. 그리고 소 한 마리 한 마리로 거의 세네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 정말로. 네. 나 이곳에 있자. 왔죠 이제. 아, 힘들어. 이것도 만만치 않아. 우와. 아 구이 구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저걸 놓치실래요? 못 놓쳐요. 네, 저걸 놓치실래요? 보셔야 돼. 딱 두 마리 잡으면 구이 하나, 회 하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돈을 너무 막 많이 썼지 여기서. 낚싯대 6,000원. 1,060 얼마 샀니? 갔다 와. 갔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승아, 얼마 남았니? 지금 회 손질하는데 3,000원 나왔고 초장비까지 2,000원에서 지금 5,000원 또 썼고. 37,000원 썼어 지금 낚시 쉽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37,000원짜리인 거야 이게 지금. 이게 37,000원짜리인 거야. 근데 또 3,000원 아끼려고 쌈은 안 시킨 거예요? 네, 원래. 자, 10만 원. 드디어. 와, 야, 저 자태가. 저거 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먹어봤던 회 중에 제일 안 비렸었어요. 네, 제가 뭔가 제일 비릴 것처럼 생각해서 네. 그렇게 보였는데 우와. 진짜 연어 느낌이 살짝 나는데 더 탱탱한 것 같지? 원래 송어가 제철이 겨울이래. 겨울에 먹어도 쫄깃쫄깃하고 더 기름지고 부드럽고. 카메라 보면 이게 나오지? 응? 카메라 보면 이거. 드셔보세요. 한번 만 원에 진짜 감독님 한 번만. 72선수님, 73선수님. 솔직히 맛있어. 저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송어가 얼마나 아겠어. 씹는 맛도 좋고. 네, 맞아요. 평창 송어 축제. 아주 나이스. 평창 가면 눈썰매나 스키 타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송어 축제 바로 옆에 네. 썰매를 탈 수 있는 눈썰매장 있죠. 저 송어가 네. 싫으신 분은 바로 옆에 가시면 돼요. 눈썰매 네. 강원도 하면은 저는 뭔가 산간지역? 그렇죠. 뭔가 스키나 썰매나 그런 걸 좀 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승환이 썰매 못하나? 스키 못하나? 스키를 잘 못하는데. 보드 타지 않았을 때? 아니요, 스키 탔는데. 이 배틀트립을 통해서 네. 스키를 좀 배워보는 거죠, 어떤지. 조금 차차 더 생각해봐요. 그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를 네. 같이 한번 좀 체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네.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다.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있네. VR로 봅슬레이를 탈 수 있네. 우리가 2시, 3시, 4시에 경험을 했을 때요.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아 처음에 에너지 너무 감사해서 그런 줄 알죠? 아 이제 그게 먹었으니까 이제 낚시하는데 너무 힘을 썼어. 네. 송어, 송어가 돼 있는데요, 송어가. 각 잡힌 송어의 얼굴이. 바로 이곳에서. 아, 진짜? 또 이렇게 또 그 동계올림픽에서 열린 스포츠들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해서. ICT 패. 아, 파이어파빌리온. 패스. 원래 이제 동계올림픽에 되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설상 스포츠. 눈에서 하는 스포츠. 빙상이 아닌. 네, 빙상이 아닌. 지금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현장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윤 기자였습니다. 아, 저랑 기자 있으면 되게 인기 많겠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그 동계올림픽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봤다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화면.
만들려고 퓨로 했는데. 퓨로? 퓨로? 평창 올림픽 기간이 어떻게 돼?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정말 17일 세븐틴 같네. 뭐? 뭐? 그때 동안 저 친구가 말을 제대로 너무 잘 들어요. 티가? 티가? 네? 그때까지 여기 현장 체험관이 무료라고 합니다. 17일간 저희 세븐틴만큼. 저도 네. 무료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대결이 돼요? 대결 가능해요. 대결이 가능해요? 대결 갑시다. 네. 아, 여기요? 오. 저희 이제 정면 봐주실게요. 원래 보드는 좀 타요? 아니요. 못 타요? 제가 VR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네. 얼마나 현실감이 있으면 얼마나 현실감이 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와... 진짜. 여기는 평창올림픽 스노보드 경기장입니다. 다음 선수는 무슨 반다비, 거야? 반다비 선수입니다. 3, 2, 1, 출발합니다. 우와! 우와! 야, 야! 3, 반다비 선수입니다. 2, 1, 출발합니다. 우와! 야, 야! 이게 옆에 있는 멤버랑 진짜 이게 경주를 하는 거예요, 대결을. 아. 네. 아, 비서스 빨라요, 지금. 한 네 명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스노보드 크로스는 여러 명의 선수가 스노보드를 타고 장애물이 설치된 코스를 주파해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타야 돼? 오, 대단해. 이어지는 두 번째 점프. 가자. 첫. 두 번째 점프. 야, 야, 여기서 뛰는 느낌이. 와. 성공적입니다. 부승 어딨어 너? 아, 재밌다! 저렇게 돼요. 이제는 네 번째 점프! 네 번째 점프! 성공적이야! 성공적입니다! 완벽한 착지! 완벽한 착지! 저도 보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체험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도 붙었어요, 저. 아,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뭐야? 덧반의 속도로! 야! 속도가 넘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마지막 점프 중요하죠. 이거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셔야지 그 재미를 아세요, 진짜로. 아, 네, 맞죠. 마지막 피시스 좋아했어, 좋아했어. VR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아, 역전승. 역전승. 에이그. 봅슬레이 기대됩니다. 번지 점프하는. 봅슬레이 진짜. 아. 왜냐면 실제 멋모르고 봅슬레이 한번 탔다가 남자분들 우는 분들 많아요. 여기 봅슬레이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VR을 체험하는 그 봅슬레이가 실제 이번 올림픽 코스랑 똑같이 돼요. 너무 가까운. 잠깐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속 140km 봅슬레이 타 있습니다. This is the Pyeongchang Olympic Bobsleigh Stadium. Next players, Su Ho-ran. 이것도 VR이에요? 네, 이것도 VR인데. 다 달리는 줄 알았어. 다 VR입니다, 여러분. 네. 아, 난 진짜 간다고. 손잡이가 없어요, 원래. 이거 아니잖아. 뭐야. 아니, 손잡이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안 타면 진짜 탈주예요. 네, 잘 타야 돼요. 탈락해요. 운전하라, 운전. 아, 멋있어. 잘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진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애들부터. 와, 이거 실제 타면 너무 무서워. 우와. 저걸 딱 벗으면은 이제 거기 계시면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되게 뻔쭘한 거 있죠. 1분 1, 2초요? 야, 나와봐. 형, 이것도 나보다 느리면 또 진 거다. 시끄러워. 감사합니다. This is the Pyeongchang Olympic
Bobsleigh Stadium. Next players. 왜? 도시 바로 가는 거야. 왜? 아, 앞 사람이 또 조정을 잘해야 되네. 하얏! 하얏! 승관! 아, 진짜 진지하고 그러다. 네. 이기려고. 네. 조용히 해봐. 야! 우와! 야, 날았어! 야! 야, 나 등이 말랐는데? 야, 나 등이 말랐는데? 야, 뒤집어집니다.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안 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와! 야, 이랬는데? 아, 이랬는데? 진짜 무섭겠다. 우와! 야, 이랬는데? 날았어! 야! 제가 이때 민규 형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렇게 조심하라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순간이 엄청 잘 탄 거야. 네. 에휴, 진짜 탈락! 땡! 너무 세게 잡아당기셔서 적응되거든요. 순간 분이 약간 운동신경이 있나요? 아, 네, 저도. 아, 그래요? 농구 배구 축구 등등. 기기적으로 계시는. 아, 실패했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 뭐야? 아, 시상식도 해줘? 시상식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있어요. 아, 네. 진짜? 네.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친구들끼리. 아, 그러니까 장난기 하는 거야? 네. 자기네 이렇게 잘 놀면 돼요. 이유가 있어. 네. 저거 너무 귀엽다, 근데. 우는 거 아시죠? 재밌겠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다. 할 줄 모르는데 금메달이야. 네. 저거를 탄산에서도 옆에 저분들 다 저렇게 쳐다보시긴 하는데 껄쭘함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 네. 저렇게 화면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거 캐스터 자리도 있어요. ICT 체험관에서 승진의 승관 민규였습니다. 현장 ICT 체험관 아주 나이스. 뿌깨뿌깨. 진짜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즐기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나머지... 지금 가면 다 무료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일부터 난리 났다, 네. 난리. 자, 이제 피곤할 때 됐죠. 네, 이제 녹여줄 때 됐죠. 녹여줄 때 됐어. 설마 온천? 그건 아니지만. 그거까진 아닌데. 아이고. 네. 여기 월정사가 정말 상대 산림요 강화님도 하나고 1000년 동안 보존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월정사 여기 전나무 숲길 진짜 유명해요. 너무 유명한데요. 네. 여기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오시더라고. 네. 여기가 도깨비 촬영한 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처음 들어간 입구부터 일주문 마음이 너무 예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힐링이다. 높은 나무들을 보면 되게 힐링이 돼. 아, 힐링이 있잖아. 산림욕, 진짜 그린 샤워. 이게 건강 증진에 진짜 효과가 있대요. 진짜 정서라는 게 진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승아, 이게 그 드라마에 나온 나팔. 아, 진짜로?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전나무 숲길이 한국 3대 전나무 숲길에 들어가요. 네. 너무 예쁘죠, 여기가. 이런 거 좀 찍어줘야 돼. 하지마. 부유합니다. 뭔가 부유. 네, 되게 부유하거든요. 어제 되게 부유해 보인다. 네, 되게 부유해요. 저때 한참 먹고 살이 탁 쪄가지고. 아, 이 퍽까지 하니까 네, 되게. 네. 이게 요즘에 진짜 틀어야 감겨지거든요. 이쪽 한번 볼게요. 스톱! 이제 나올 것 같아. 눈물 나올 것 같아. 지금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물 따가워서. 한 방울. 한 방울 오, 와, 연기파야. 눈을 1분 안 감고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정사도 나오지만 네. 그 위에 찻집도 있고 네. 빵집도 있고 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긴장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여기도 산책에 있는 난로는 참 좋아. 여기 딱 월정사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있는 찻집이거든요. 아, 네. 찻집이 있어. 차 종류 딱 있어요, 뭐. 와.
자, 처음에 메밀 음식을 저희가 39,000원에 두 번째 이제 송어 낚시. 송어 낚시. 입장료 13,000원에서 두 명에서 26,000원에 낚싯대 6,000원. 월정사 입장료랑 주차. 그리고 전통차에서 하나씩 5,000원에서 10,000원. 4,000원. 4,000원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여행이었다. 저 깔끔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여행 마지막 장소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확실히 근데 여행이라는 건 깔끔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긴 힘든 것 같고 뭔가 그 일 외에는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았는데 여행을 통해서 그걸 하니까 이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냥 잠깐 왔다 놀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진짜 알짜배기 팁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옆에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옆에선 앉아있는 게 매너다. 아, 그 소리 있네. 전화하고 있는 거 있어. 야무지게 났어요, 지금. 뽀키, 뽀키. 자. 아니. 알차게 놀고 왔네. 알차게. 민규 씨랑 승관 씨랑 케미가 좋네. 네. 아, 둘이 진짜 친하네요, 보니까. 네, 진짜 친해요. 네. 저희는 싸워도 뒤끝이 없고 저희도 서로 싸운 것도 까먹고 왜 싸워요? 승관아 방송 중에 자면 안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건 별게 아닌 게 아니지. 그럼, 아니 아까 그 VR 체험관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잘 이제 TV로 제가 보니까 표현이 안 됐지만 네, 네,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희 가니까 아, 이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중요한 거 네, 열심히 지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체험관은 올림픽 기간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쵸. 체중 네. 예. 경비 한번 볼까요? 네. 뭐 대충 봤는데 정말 알차게 잘 쓰고 오신 것 같은데 체중 네, 경비 얼마인가요? 얼마입니까? 네, 저희 뿌큐트립이 하루에 썼던 경비는 네. 교통비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96,000원이었습니다. 아, 네. 1인당 48,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 한마디.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면 어디죠? 평창. 그렇죠.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곳에 와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열린다는 거 네. 정말 쉽지가 않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겨울 평창 여행 끝끝 트립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잘한다, 잘한다. 자, 알겠습니다. 뿌큐 트립의 여행 설계대로 평창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뭐랄까, 체력적인 걸 많이 했더라고요.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재미, 게임도 네.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임보다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진짜 힐링하러 갔어요. 아, 선배처럼? 네, 선배, 여유 있게 좀. 여행은 약간. 힐링이죠. 아, 여행은 또 힐링이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겨울인데 그 바다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탁 트인 느낌. 그렇죠. 근데 추울수록 생선은 맛있다. 네, 생선도 맛있고 또 연인끼리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겨울바다라는 네. 노래도 있잖아요. 최고예요. 네, 자, 장르 또 나와볼까요? 네. 팀 이름이? 저희는 팀 이름이 네. 기대돼요. 자, 선배의 여유를 보여주는 네. 강릉하면 또 옹심이잖아요. 아, 보자, 지켜보자. 어떡해. 그래서 저희는 남심이, 쫑심이, 강릉 여행이 함께 보시죠. 성준이 바리바리 잘 돌아다니는 편이고 걷는 거 좋아요. 걷고 사진 찍고 휴식하고 네, 저는 휴식하는 골목에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두 분은 뭐 여행을 가보신 적은 뭐 많으세요? 활동 말고 얘랑 둘이 간 적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네. 얘랑 둘이 가면 뒤치닥거리 너무 해요. 네. 아니, 제가 또, 아니 제가 매번 챙겨줘야 돼가지고 이번 특집이 저희가 이제 국내 겨울 여행 강원도 겨울 여행 강원도는 좋죠. 두 명에 10만 원 한우 먹으면 그냥 10만 원 다 쓸 것 같은데? 좀 아껴 먹어야겠네. 포장마차나 뭐. 근데 동물원장 좀 이렇게 여행 짜본 거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그죠? 여행 짜본 건 처음이에요. 둘이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네. 지도로 보자, 그럼 잠깐만. 그렇네, 여기 주문진도 있고 도깨비처럼. 야, 이게 오죽헌도 있다, 여기 오죽. 여기 근데 다 많네. 근데 여기 돌아다니면 되겠다, 레일바이트. 저희는 검색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피했어요. 아, 그거 진짜 좋은 데 추워서.
예? 아니,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힐링. 예. 강릉 옛날에 가려고 했던데. 어, 좋다. 싸잖아. 수복 제가 이거 교체하는 거. 여기 다른 데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저장해. 맛집도 남들이 모르는 대로 찾아갔거든요. 예. 어, 그럼 저희 KTX 타고 가요? 코레이톡을 한번 봐야겠다. 일단은. 내가 이런 거 좀 많이 풀도 있어. 예. 어, 진짜 빨리 가끔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잠깐만, 서울역에서. 좀 오전에 출발하자. 어, 한 6시, 7시 정도? 새벽? 어. 아, 그렇게 안 가면 못해, 아무것도. 밤 돼. 이거 5시면 해지니까. 너무 빨라, 그러니까. 가야지. 8시 차 타자, 그러면. 8시 1분 차 있어. 잠깐만. 그럼 9시 58분에서 10시에 도착이야. 강릉에서 택시? 강릉역에서 차 내려서 말 때. 꼼꼼하다. 좀 세계적으로 네. 여기는 네. 정리를 좀 해서 가는 처음 가는 거여가지고. 혹시나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저때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전 같은 분이랑 여행 가면 진짜 좋아요. 그쵸. 저는 다 계획을 짜주니까. 아유, 고생길이네요. 끝자락이. 고생길이야, 고생길. 그래서 저희 팀명은요? 팀명은? 아, 잠깐만. 나는 어차피 그 유명한 것도 있잖아. 레몬사탕 있고. 잊혀지고. 아, 이거 눕지 마! 잊혀지고. 아, 이거 눕지 마! 어! 이거 나와? 어, 안녕, 꼬마 아가씨. 아, 그거네.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아이돌 발령기에서 당당 1등을 차지한. 아, 레몬사탕이지. 맞아. 레몬사탕이지. 형은 어떤 게 유명하지? 좀 생각해볼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한파주의보래요. 와, 너무 좋네. 한파주의보에 강릉이 가다니. 얼마나 추우면 저기 지금. 16도. 진짜 추웠거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진짜 저희 심지어 경도 긴급 제 그거 문자 왔었어요. 추위가 절정을 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추웠다. 다시 들어가자. 우와. 저게 얼어요 다. 소금물인데도 추우면. 어머 어머. 완전 많은데? 왜? 백사장 침식 피해가 심각해가지고. 가자. 저기요? 어? 와. 우와. 야, 아깝다. 아깝다. 두 시간 가량 걸린다고 해서. 네, 두 시간. 그렇다고 일단 추우니까 바로 가자. 갑시다. 고, 고, 고. 우. 우와, 너무 춥다. 14번이면 우리 교토차로 와서 깜짝이야. 와, 지금 사람이 14번. 이거 아닌가? 이거 어, 있네, 있네, 있네. 와, 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여행 가는 건 처음인데. 아, 진짜? 그래. 나도 추워지겠다. 걸어지. 아, 선배들은 너무 설치하네요. 네. 네. 여유 있게 그냥 다 설치했죠. 거의 뭐 스텝이에요. 노하우가 네. 있네. 처음형을. 감자로 된 것도 되게 좋아요. 아, 감자. 감자 보기 좋지. 옹심이 먹고 싶다. 옹심이? 옹심이 좋아? 남심이, 쫑심이? 남심이, 쫑심이 가자. 그래. 남심이. 남심이. 쫑심이. 강릉. 여행기. 땡기. 아, 한 손이잖아. 아니야, 나는 욕심 많아. 알았어. 좋았다. 차 찾으러 왔네. 아, 예약하셨어요? 네, 예약했어요. 네. 저 이름으로 예약했거든요. 남우연이요. 네, 남. 수호랑이다, 수호랑이. 수호랑이. 오! 아, 차, 예. 네. 오! 자, 강릉 출발. 야, 좋은데, 오, 이거? 어렸어, 문이 얼었어. 아우. 아, 추워. 우연이 형 운전하는 차 오랜만에 타보자. 춥긴 한데 날씨는 되게 맑아 보이네요. 네, 다행히 화면에는. 몇 시까지예요? 딜리시에 세 군데를 갈 거고요. 네. 밥을 두 끼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8시에 KTX를 다시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이 플랜이 네. 교통비 빼고 빼고 인당 5만 원에 5만 원에 다 해야 되는 움직일 거죠? 수 있는 플랜이죠. 그렇죠. 네. 드라이브는 어디로 가? 헌화로 드라이브 코스라고. 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강릉 드라이브 코스로. 겨울 드라이브 코스가 가장 좋다는. 아, 바다다. 바다다. 우와. 우와. 이거 엄청 엄청. 근데 그냥 드라이브만 해도 너무 좋겠네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헌화로라고 되게 유명한 드라이브 길인데 네. 진짜 가족끼리 오던 연인끼리 오던 너무 좋아요. 접하고 열매. 속도 안 내도 되니까.
네, 천천히 가시면서. 네, 천천히 가면 이게 진짜 별바다지. 별바다 좋네. 우와, 또 별바 느낌 있다. 아니, 힐링이 되긴 하네. 어, 잠깐이. 보는 즐거움인 것 같아. 예쁘네. 야, 이거 드라이브 코스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와. 장난 아니네. 와. 우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걸 너랑? 형은 영광인 줄 알아니까. 우와. 이게 겨울바다네요. 네. 날씨가 좋긴 좋았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드라이브만 해도. 네. 아우, 좋다. 진짜 힐링이 되는 느낌. 와, 포장마차 이런데 진짜 맛있는데요, 저기 지금. 진짜 저런 포장마차에서 회 먹으면 어우 죽이죠. 죽여요, 죽여요. 와, 이거 저희가 포장마차인데 헌화로에서 영업한 20년 된 곳이에요. 어머, 20이야, 맞아요, 여기 20이야. 그쵸, 여기가 맛있어. 해석판 맛있겠다. 야, 이거 아무나 모르는 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맛집, 저희가 또 잘 찾아왔죠. 네. 여전히 난 너 앞에서 놀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보시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현지인 분들이세요, 저기다.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봄인가?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있는데다. 그치, 그치. 여기는 가자미의 무침이랑 좋아. 대게 칼국수가 그냥 으뜸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또 먹는 건 또 형이 잘 먹으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먹으니까 느낌 있다. 여긴 진짜 밤에 왔으면 딱 이 야경에다가 소주 한 잔 여기서 먹는다 생각해봐. 근데 그 소주가 생각나. 되게 여유로워. 소주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갈걸? 와, 세구나. 소주 몇 병이야, 저기? 다 먹고 갈걸? 10병 이상이지 않을까, 진짜? 맛있는 냄새가 스무스무 올라오기 시작했어. 냄새 좋다. 나왔다. 와, 감사합니다. 가자미. 진짜 양도 많고. 처음 먹을 것 같네요. 저게 해무침이에요? 저게 소짜예요, 저게 소짜. 가자미 해무침이라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소짜예요? 소짜인데 2만 원.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가루가? 인절미 가루인데? 그리고 가자미도 지금이 제철이라고. 제철이라서. 가자미가 제철이야? 네. 근데 콩가루를 뿌려줘서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맛있다. 나같이 매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좀 찍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저거 넣고 이거 받아보잖아요? 진짜로. 와. 맛소리 나오죠? 맛소리 나와. 네.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나.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네. 밥을 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밥 비벼 먹으면?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아, 참기름 좀 뿌려서. 그렇지. 네. 저는 저거 먹었어요. 저게 진짜 꿀맛이에요. 김참기름 저거 비벼. 우리 넘어갔네, 넘어갔어. 메밀, 메밀. 좀 차려야 돼. 와. 너무 좋다. 와. 야, 이거는 끝났다. 저 김 뭐예요? 시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싫어, 싫어. 와, 진짜 고소한 냄새나. 오케이, 오케이. 쓱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되게 고소해, 표지는. 저는 저거 딱 구스카만 먹고 저기에서 바로 경찰 불 뻔했잖아요. 네. 왜요? 밥도둑이어가지고. 아. 이거 해무침 시키신 분들 진짜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 맛있네. 맛있지. 왔다. 이거 너무 궁금해. 대기 탈고. 와, 냄새 죽인다. 얼큰한 시원하네. 와. 딱 위가 따뜻해. 겨울에 와야겠네. 와호. 아니, 근데 가격이 지금 6,000원이잖아. 그쵸. 근데 서울에는 이렇게 대게까지 들어가는데 6,000원짜리 없잖아. 야, 이런 대게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래,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도 6,000원이야. 만 원 넘지. 그래서 이래서 강릉에 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아, 이거는 시경이 형이 진짜 좋아하겠다. 시경이 형 소주 20병 짜리. 딱 이 날씨에
여기 딱 드라이브 하면서 딱 돌아와서 딱 먹고 연인끼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샵 낭만마차 샵 사랑발전소. 오케이 발전소 사랑발전소 사랑발전소 나왔다 나왔다. 아 여기 맛있었다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치? 1kg밖에 안 된다요. 되게 가깝네. 어, 금방이다. 밥이 부축하네.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시키고 저희가 또 바다 부채길을 그 가는 길이거든요. 경치가 진짜 예술이다. 파도 여기까지 역까지 오네요. 오! 도로 젖은 거 봐봐요. 진짜 깨끗하다. 그 정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가 이렇게 바다 부채길이 산책 코스잖아. 되게 좋은.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 우리 소화시킬 겸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어? 저희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곳이라서. 어, 잘 몰라. 아직 개방한 지 1년도 안 됐대. 야, 코스가 있어요. 입장료 내고 코스를 이렇게 두면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걸을 수 있는 데? 어, 물이 여기까지 와. 아, 봐, 우와.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막 파도 많이 친다고. 아, 저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하는구나. 네. 차 세워두고. 멋있겠다. 와, 파도가 진짜 세네. 좋다. 갑시다. 가자. 좋자. 가자. 우와, 후후. 와. 와, 드디어 왔다. 또 제, 또 쫑심이가 또 이렇게 알아낸. 쫑심이와 남심이. 남심이의 바다부채길. 정말 1년도 안 됐대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러게. 잠깐만, 어? 이거 뭐야? 폐장? 폐장? 기상특보로 뭐야? 기상특보 때문에 추워서 입장에 어쨌든 파도가 많이 치더라. 네. 와 이거 진짜 돌발 상황이었네. 돌발 상황. 진짜 리얼. 기상특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말도 안 돼. 오늘 근데 날씨가 안 좋은 건가? 바람만 좀 부는 거 아니냐?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고 많이 춥긴 한데. 어. 많이 춥긴 한데. 못 들어가는 쪽. 안 돼,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건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없으시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해 바다 부채길 폐쇄했대. 저기요? 저희 어제 파도가 너무 높아서.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폐장했고요. 네. 저기 전망대까지만 관람 가능하세요. 딱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네. 네. 무료예요? 아, 무료예요? 아, 네. 무료다, 무료다. 무료다, 봐봐. 야, 무료다! 전망대까지 무료 입장. 무료예요? 네. 아 근데 돈은 굳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치? 그치? 오 야 여기서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와 형 파도 봐봐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야 우와 오 진짜 저기로 가면 너무 맞아. 좋아요 저런 데가 약간 인생샷 네 인생샷 영화 같다 와 이거 뭐 파도 엄청 크게 친다. 우와. 오랜만에 보는 이 겨울바다. 그러니까 멋있다, 야. 진짜. 와, 저 파도 칠 때 저거.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오. 그러니까 저게 속이 뻥 뚫린다니까. 네, 진짜. 와, 진짜 좋긴 하다. 좋긴 해, 진짜 그치? 좋다. 저길로 왔잖아, 우리 드라이브 한 길. 아까 또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왔잖아.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 여기로 왔잖아. 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서 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사진 찍고 되게 좋긴 하겠다. 입장 가능했으면 멋있었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름바다를 좋아하시는데 네. 겨울바다가 매력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매력 있죠. 정말 매력 있어요. 사진, 사진, 사진. 아, 나도 잘 찍어줘야겠구만. 야, 눈을 못 뜨겠네. 너무 정신. 와! 근데 저런데. 잘 나왔다. 이렇게 찍어야겠다. 저 뒤에 빨간 등대가. 인생샷 나오더라고. 어, 이 사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네, 살짝. 어, 아이돌이다, 아이돌. 약간. 와! 와! 요즘은 다시 저기 눈을 감더라. 옛날에 눈 감아서 다시 찍었어. 추워서 바다에 부채길 다 못 들어갔지만 아마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오시면 날씨가 따뜻해서 아마 그치,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치,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날씨죠. 부채길도 저기까지 다 걸을 수 있고. 맞아요. 진짜 꼭 오세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진짜. 다음 장소로 고고! 고고! 샤, 아싸, 1500원. 멤버들 생각 안 났어요? 멤버들 같이 오고 싶었어. 그죠? 날이 추워서
아, 이거 보지 마. 아, 이거 또 가나. 아, 또 흑역사 나온다. 성종 씨가 또 저기서 책을 읽었어요, 바다에서. 아, 제2의 또 흑역사를. 도깨비 배틀인가요? 저 깨알로 또 빨간 목도리 한 거 봐. 아, 근데 여기가 리얼이다. 도깨비 촬영지 저기 있다. 팻말 있어. 어. 오케이, 다 왔어.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도착. 도착. 와. 와, 파도 장난 아니다. 사람 많다, 은근히. 어. 아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야, 저기야? 어? 와! 가자. 아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야, 저기야? 어? 와!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야, 이거 아, 여기 너무 세서. 미치겠는데? 아깝다! 야, 이제 다 지었나 봐. 오 마이 갓. 원래 두 번째 시리즈인데 저희가 그림자가 주제로 첫 번째에서 해보세요, 옆에도. 네. 오시는 분들은 두 번째 잘 모르겠네. 못생겼으면 저로 가면 되겠네. 내가 아. 준비해왔어. 자. 너가 누구 할 건데? 형이 하고 싶은 거 골라. 오케이, 아, 내가 그러면 은탁님 할게. 괜찮겠어? 어. 그래, 그럼 형이. 내가 후 불면 네가 나타나야 돼. 어, 알았어, 잠깐만. 촛불도 줄게. 이거 초야. 짜. 오, 여기 아. 느낌 있다. 아, 진짜 어떡해. 엔진. 아니, 왜 오그라드냐? 날이 좋아서. 아, 해야지. 너무 계속해. 너무 계속해야 돼. 성종 씨가 평소에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날이 좋아서. 서울이 지금. 쫑깨비. 쫑깨비. 진짜 고퀄리티다, 고퀄리티. 자. 자. 이게 뭐예요?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날이 좋아서. 파도. 제가 먼저 봤다. 아, 편집 재밌게 해주셨네요.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절정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가! 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카페 가자. 우리 이거 흑역사인데? 나 또 흑역사인데? 샵 미연기 발연기 샵 제2의 레몬사탕 나오나요?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아, 무섭다. 다들 이게 여기 또 도깨비 촬영지 가까운 주문진 거리 카페. 주문진 카페 거리가 원래 원조래. 아, 거기 원래 원조. 거기가 유명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안목 카페 거리가 되게 유명해진. 아, 또 주문진 하면 커피죠. 네, 이제 또 가서 따뜻하게 몸 녹여야 되니까 카페 가서. 맛있는 따뜻한 커피와. 아. 요건 이제 여행 계획은 다 아. 막내가 짠 거죠? 네, 거의 제가 짜고 맛집은 이제 우연이 형이 짜고. 아, 좋네요. 생 레모네이드 한 잔 주시고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 그다음에 하나. 수제 초코 커피 쿠폰 하나. 쿠키 하나. 와, 이거 야, 이거 우와. 좋다. 그니까. 와. 아니 진짜 카페 이런 데 오면 좋겠다. 괜찮네. 근데 저기는 진짜 부모님과 가서 좋은데 연인끼리 가면 너무 좋아. 근데 전망이 너무 좋네. 네. 추운 날 안에서 따뜻하면 좋잖아요. 그치, 진짜. 너무 좋죠. 저렇게 밖에 사진 찍고 들어와서 커피 먹으면은. 네. 커피 먹어요, 봐. 맛있어? 먹으면 나도 가. 진짜 맛있어. 오케이.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걷고 나서 저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네, 딱 진짜 맛있어. 전망 자체가 뭘 이제 먹는 거 자꾸 부르잖아요. 차도 치고 막. 어, 근데 치즈케이크 너무 맛있어. 그치. 형 많이 먹었네. 근데 뭐 우리 이 정도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배틀 하는 건데 우리가. 겨울에 이 정도면 어. 되게 알짱 구성이야. 한파 특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추웠어요. 이게 왜 참... 진짜 넓은 바다를 봐라. 그러니까. 여기 카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지금 힐링이다. 그치. 이런 게 힐링이지. 걸어지, 걸어지. 걸어지. 노을이 지고 있네요. 아, 좋다. 아, 그리고 해 질 때 너무. 아, 여기 해 질 때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맞아, 이렇게 여행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막 바쁘게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아까 기차가 8시 잠가? 저녁 9시 반. 우리 9시 반이구나. 우리 그러면 강릉역 근처에 가서 밥 먹는 게 어때? 어, 맞아. 강릉역 거기 근처에 옹심이 진짜 맛있는 게 있어. 어제 형이 유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목해변을 많이 가거든요. 많이 카페 가죠. 네. 안목으로 가죠.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이 원래 주문진. 원조 카페 거리. 네. 주문진 카페. 네. 강릉 옹심이. 여기 강릉 옹심이. 그죠? 한식. 옹심이 먹고 싶다. 옹심이. 감정 옹심이. 남심이. 정심이. 강릉 여행들. 가자. 가자. 와, 어디 앉을까? 안녕하세요. 안에 앉자, 여기 앉자. 응, 그래. 들어와. 되게 많다, 메뉴가. 아, 그냥 술이네요, 여기. 그냥 술. 네. 술이라고 써 있어, 그냥 가게에. 이게 감자전인데 강원도 말로 감자적이라고 하거든. 감자적. 그러면 감자적이랑 잠깐만, 여기 왜 옹심이가 없지? 어? 옹심이가 없어? 나 눈이 지금 안 보여. 옹심이가 없는데? 왜 없지? 네? 아, 옆에 있는 아,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저 뭐야? 다 좋아요? 아, 이게 콜라보 같아요. 옆집인데 같이 좋다. 먹을 수가 있어요. 되게 좋다. 네. 아, 나와요? 우와, 대박. 일석이조다. 메뉴에 없는데 옹심이가 나오네? 아니, 블로그 보니까 여기서 옹심이를 먹었더라고. 아, 옆집? 옹심이는 옆집에서 팔고 감자전은 이 집에서 파는 거. 아, 근데 여기서 다 먹을 수 있네. 네, 다. 아, 그럼 옹심이 하나랑요, 감자적 하나랑 감자 송편 하나랑요. 예, 예. 곤드레 막걸리 그러면. 예, 예. 곤드레 막걸리. 막걸리.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곤드레 막걸리 먹어. 막걸리 한 잔만 해야겠고. 그래, 한 잔만 해. 또 막 한 잔, 두 잔 되고 세 잔 되니까. 야, 여기 진짜 맛있겠는데? 그냥 막걸리 안 준다. 아, 와, 맛있겠다. 옹심이다. 이거 뭐야, 옹심이야? 우와, 이거 맛있겠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형 감자전 대박. 엄청. 아이고. 오, 와, 나 저거 너무 맛있겠다. 옹심이랑 감자. 야, 저 머리에 쓰고 싶다. 머리를 쓰고 싶다. 되게 크다. 진짜 최고적인 진짜 맛있는데. 옹심이? 아, 뜨거운 거구나. 뜨거운 거. 얼음인 줄 알았어. 근데 저거 얼음 아니에요? 얼음이 아니에요. 흔들어야지, 막걸리. 그래. 이 발효된 게 안에 밑에 있어서. 그래, 그래. 제가 따줄게요, 형. 여기 이렇게 따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스톱. 갈게. 아. 오케이, 건배. 저녁 따라 진짜 우연히 형이 막걸리 정말 잘 마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술도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잖아, 이거. 좋네. 한 잔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걸리 한 잔 드리겠습니다. 좋구나. 이게 사는 거지. 사는 게 뭐 있나? 아, 달다. 달아? 저도 사실 입이 되게 짧아요. 근데 저희 가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감자전이랑. 아, 나 옹심이랑 먹어보고 싶어, 진짜. 나도 이게 진짜 궁금했어, 옹심이. 나 옹심이란 단어를 사실 못 들어봤어요. 그치, 요즘 세대 친구는 옹심이를 많이 못 먹어봤지? 네, 모를 거예요, 아마. 육수가 또 홍합니다. 아, 육수가 홍합이에요? 네, 원래 옹심이는 멸치 육수로 하거든요. 아, 여기 홍합이다. 네, 근데 여기는 홍합 육수. 시원하겠다. 되게 시원해. 거의 그냥 알아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힐링 여행을 좀 하고 있는 진짜 저희끼리. 아,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무슨 맛이었지? 아, 이게 무슨 맛이었더라? 아, 맞다. 왜? 알았다, 이제. 이 홍합 맛이 웬 어디서 계속 난다 했더니. 아, 홍합 맛있어. 해물칼국수에 딱 옹심이 들어간 것 같아. 감자전 일단 너무 궁금해. 여기 한번 찍어서 먹어, 형. 면이랑 전 되게 좋아해. 아, 난 이거 오늘 끝나자마자 맛있어.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찍어서. 꿀맛이야? 표현했어. 감자 100%다, 100%. 진짜? 맛있네. 요래해서 한번 찍어서. 행복해졌어. 저희가 좋은 게 남녀노소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많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해서. 감자 뭐. 맛있지?
또 되게 부드럽고 되게 고소하고 고추도 좀 넣으셔서 늦게 순위를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데? 이 김치야, 이 김치. 김치를 먹으면 이 식당만의 그 맛이 있어. 맞아, 김치 진짜 맛 다 달라. 노하우가 있네, 확실히. 딱 먹기 좋게 익은 거 내가 봤을 때. 김치도 맛있네. 진짜 여긴 나 또 오고 싶다, 진짜. 겨우겨우 찾았다, 나도. 그니까. 맛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자 송편. 감자 송편. 아, 맞다. 이게 있어. 많이 했는데 누나 안 샀어요? 이게 또 감자 송편이고요. 송편 되게 투명해져. 아예 계속. 감자로 실제로 빚어서 만든 거라서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네. 네. 맞아. 네. 겉에 또 들기름을 발라서 굉장히 고소하더라고요. 네. 어때, 감자 송편은? 식감 일단.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 소리 봐봐. 그니까. 그니까. 쫀득쫀득. 내고 싶어, 낼 수 없는 거지. 맞아, 쫀득쫀득. 쫀득쫀득 해가지고. 맞아. 이 안에 있는, 이게 콩인가?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그냥 막걸리 안주다. 형, 이제 오늘은 마음 편히 막걸리 마셔. 형이 오늘 하루 종일 운전했으니까. 내가 갈 땐 내가 할게. 갈 때는 어차피 가까우니까 제가 그냥 했어요. 갑자기 뒤늦게 배려하는 척. 차를 짧은 거리 말 짧은 거리니까. 아. 엄청 진짜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아니, 우연히 저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보거든요, 막걸리를. 아, 진짜 이날을 기다린 것처럼 먹네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 덩덩아. 덩덩아. 나 어디가 없었어? 남해배 왔어. 취했또. 취했또. 알았어. 아니, 근데 형, 오늘 우리끼리 진짜 잘 먹고 재밌게 놀았잖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경치 보고, 이렇게 하고. 두 분 보니까 되게 연인 코스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연인들 진짜 해도 진짜 좋을 코스예요. 저희. 쓰러지죠, 쓰러져. 그 다음에 우리가 도깨비 촬영지 왔잖아요. 거기. 커피 한 잔 잠깐 저녁 시간 때 거기서 하고,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이런 옹심이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안 그래, 쫑심아? 그래. 남심아, 그래. 안 그래, 쫑심이? 남심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자, 오늘 내가 투어 가계부를 적어봤는데, 총 지출액이 79,000원. 뭐지? 이거 뭐지? 하루 진짜 많이 남았어요. 확실히 저렴하네. 우리 회가 너무 비쌌나? 한 명 더 와도 됐을 거였어요, 저희. 오케이, 마지막 장하고 나가자. 남심이, 쫑심이 위하여. 좋네. 이제 보통 해안 그 드라이브 코스 하면 다들 제주도만 생각하시는데 강릉에도 있습니다, 그죠? 네, 헌화로라는 전체 코스가 있는데 금지림 해변에서 또 정동지까지 8km 정도 되는 되게 예쁜 드라이브 코스예요. 네, 그래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중에서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또 메인 코스가 금진 해변에 있는 또 신곡항. 신곡항. 네, 신곡항까지 가면 2.3km 정도가 되는데 그게 길지가 않아요. 네, 물 안 길어요. 2.3km 네. 걷기도 좋고 드라이브하기도 정말 최적인 곳입니다. 최적. 저희가 여행한 곳이 아까 그곳이거든요. 네. 바다 부채길은 원래 해안 경비를 위한 군 경계 근무지로 2017년 6월에 새로 개방된 네, 완전 핫플레이스. 얼마 안 됐네요, 개방된. 네, 그전에 안 됐어요. 그전에 못 다닌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사진은 촬영은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 제한 곳은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군사 지역만. 그럼 네, 직접 가긴 해야겠네요. 네, 직접 가서 사진이 안 되니까. 약간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 세븐틴 친구들은 네. 되게 열정 가득한 여행이었잖아요. 패기 있게. 네, 패기 있고 열정 가득하고. 근데 이제 인피니트 쪽은 되게 연륜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네, 되게 연륜이 아니라. 아, 연륜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어요. 정말 여행이란 힘이 없단 얘기인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행이 원래 그렇게 바쁘고 막 힘차게 가다 보면 네. 하루 만에 지쳐요. 근데 맞아요. 2박 3일 잡고 이렇게 쓰러져요. 편하게. 그죠?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와이프랑... 근데 내공이 느껴지는 여행이긴 했어요. 네. 네. 자, 그럼 최종 경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자, 평창팀. 네. 96,000원 남았네. 96,000원 썼죠? 4,000원 남았어요. 자, 강릉팀은 과연 얼마 썼을지. 네. 저희 남심이 쫑심이 투어가 하루 동안 강릉에서 쓴 최종 경비는요? 최종 경비는? 네. 교통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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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오! 오.
9,000원 썼어요. 아니 진짜 좋았던 게 한 파트 4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막 입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추운 게 알았는데 추운 게 되게 좋았던. 오히려 더 네. 그 본 거네요. 네, 돈이 굳었어요. 진짜. 맞아. 그리고 되게 칼국수님 뭐 이렇게 생각보다 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렴하고 예. 저희가 쓴 돈이 그냥 먹은 거에 다 쓴 거예요. 그러네요. 두 분도 최종 한 마디. 네. 정말 남심이 쫑심이가 정말 강릉 여행길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연인이던 부모님이던 친구던 가족끼리 가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릉으로 오세요. 아. 자,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남심이 쫑심이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나 강릉 한번 가봐야겠다 하시는 마음이 들었다면 한 표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투표해 주세요. 자, 뽑규 트립의 평창 여행기냐, 남심이 쫑심이 투어의 강릉 여행기냐. 판정단의 선택은 금옥! 어차피 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남심이 쫑심이 투어냐. 자, 뽑규 트립이냐, 강릉이냐. 강릉이냐, 평창이냐. 둘 다 강원도지만. 8! 뽑규가 8이야! 안 돼! 뽑규가 8이야! 남심, 자, 남심! 앞에 자, 그리고 오늘 네. 우리 N군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다음 주에도 네? 오셔야겠는데? 예? 아, 일단 제가 오늘 스페셜 MC로 굉장히 활약을 했잖아요. 활약을 했잖아요. 안정됐어. 이제 배틀 트립 측에서 여행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일주일 후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네. 선수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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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그리고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배틀 트립은 다음 주 한 주를 쉬고요. 설 특집 또 특집입니다. 네, 특집으로. 계속 연결.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트립! 감사합니다. 나고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코코. 코코. 예. 좋아. 여기 왠지 사람들이 다 찾아올 것 같아.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잖아. 아, 말로 어떻게 형언할 방법이 없는 거야. 북구 너무 잘 살다가 야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 지면 바보야.